오늘은 법정 스님의 겉구로 보기라고 하는 수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우연한 체험을 통해 깨달은 바를 담담하면서도 맛깔스러운 문체로 담아낸 수필입니다. 이 법정 스님의 문체 자체가 이래요. 다른 작품들도 이런 특징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런 건 기본적으로 알아두면 참 편하긴 해요. 글쓴이는 산을 거꾸로 보면서 평소 발견하지 못했던 새로운 산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그것을 통해 사물과 사람을 인식할 때, 요거겠네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할 것을 말하고 있다. 고정관념, 내지는 선입견, 이런 것들에서 벗어나야 된다. 글쓴이는 자신의 체험을 간결한 문장을 사용하여 진솔하게 표현하며 유추의 방법, 요거 체크 들어가야겠네요. 사용해서 깨달음을 확장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본문을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필이니까 처음, 중간, 끝의 형태를 띨 거예요. 근데 이 작품은 처음, 중간, 이렇게 돼요. 끝이 없어요. 좀 독특하긴 합니다. 자, 침묵의 숲이 잔기침을 하면서 한꺼풀씩 깨어나고 있다. 시작부터, 첫 문장부터 기가 막힌 비유를 하고 있네요. 그죠? 여기서 말하는 침묵의 숲이라고 하는 것은 겨울의 숲일 것이고요. 잔기침을 하면서 깨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봄을 맞으면서 새 생명이 자라는 모습을 의인화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뒤곁 고목나무에서 먹이를 찾느라고 쪼아대는 딱따구리 소리가 자주 들리고, 산비둘기들이 구구거리는 소리가 구구, 뭐예요? 의성어죠? 음성상징어예요. 생동감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서럽게, 서럽게 들려오고 있다. 해마다 이맘쯤 되면 숲을 찾아오는 저 휘파람새, 할미새가 뜰에서 내려와 까불까불 인사를 한다. 까불까불 역시 음성상징어예요. 자, 의인법이 되겠고요. 저 아래 골짜기에서부터 안개처럼 뽀얗게 새 움이 터서 밀물처럼 뭐라고 뭐뭐처럼 자 산허리로 내려오고 있다. 한마디로 뭡니까? 그렇죠. 봄이 오는 모습을 자 안개가 밀려오는 것에 빗대서 직유법을 사용해서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머지않아 숲에는 수런수런 의성의태어, 의성어나 의태어를 음성상징어를 참 많이 쓰고 있어요. 그죠? 실록의 문이 열리리라. 그때는 나도 숲에 들어가 한 그루 정정한 나무가 되고 싶다. 정정한 나무, 높이 솟아서 우뚝한 나무가 되고 싶다. 나무들처럼 새 움을 틔우고 가지를 뻗으면서 연둣빛 물감을 풀어내고 싶다. 연둣빛 물감을 풀어내는 건 잎사귀가 파란 것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일종의 은유법이고요. 가려둔 속들을 꽃처럼 활짝 열어 보이고 싶다. 자, 여기 그때는부터 싶다까지를 보니까 여기서 우리는 작가의 기본적인 마인드가 나와요. 뭡니까? 그렇죠. 자연 친화적이라는 거죠. 허허. 이 봄날이 또 나를 흔들려고 하네. 나를 흔든다고요? 그렇죠. 바람이 세게 부는 거죠. 라고 해서 가면 안 됩니다. 이건 결국 뭐야? 설레는 마음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귀는 항시 듣던 소리를 즐거워하고, 눈은 새로운 것을 보고자 한다. 귀는 듣던 소리예요. 듣던 소리니까 이전의 것을 즐거워하고, 눈은 새로운 것을 보고자 한대. 일종의 뭡니까? 그렇죠. 대꾸법이죠. 대꾸법이면서 여기 보면 귀는 보수적이고 눈은 진보적이다라고 하는 표현.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자, 결국 귀는 보수적이고 눈은 진보적이다. 는 말은 그럴듯하다. 는 말이니까 뭐예요? 그렇죠. 인용법이 되겠죠. 음악을 듣더라도 귀에 익숙한 곡만 골라 듣고 새 것을 찾아 눈은 구경거리의 발길을 멈추려고 하지 않는다. 일종의 예시가 되겠고요. 그러니 귀는 보수적이고 눈은 진보적인 셈. 자,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처음 부분이 되겠고요. 봄이 오는 산사의 풍경과 그것을 바라보는 작가의 감회가 드러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간 보겠습니다. 자. 중간은 중간인데 중간 1이네요.
그 말은 최소한 중간 이가 있다는 얘기죠. 재작년이던가 여름날에 있었던 일이다. 과거 회상이면서 경험을 바탕으로 내용이 전개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날씨가 화창하여 밀린 빨래를 해치웠었다. 성미가 비교적 급한 나는 성깔 나오네요. 그죠? 직접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빨래를 하더라도 그날로 풀을 먹여서 다려야지. 그렇지 않으면 홀가분하지 않다. 왜? 성미가 급하거든. 개성. 아까는 자연 친화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뭡니까? 그렇죠. 성미가 급하고 자기 자신에게 엄격한 성격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날도 여름 옷가지를 빨아 다리고 나서 노곤해진 몸으로 마루에 누워 쉬려던 참이었다. 팔베개를 하고 누워서 석가래 끝에 열린 하늘을 무심히 바라보고 있었다. 자, 석가래라고 하는 것은 이 마루대에서 돌이 또는 보에 걸쳐서 지른 나무죠. 한옥에 있는 거예요. 자, 어찌 본다면 이거는 일상의 경험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모로 돌아 누워 산봉오리에 눈을 주었다. 자, 이 모로 돌아 누워 산봉오리에 눈을 주었기 때문에 요 뒤에 있는 내용을 알 수 있게 된 거예요. 결국 작가가 산의 모습을 다르게 본 계기고요. 갑자기 산이 달리 보였다. 허! 이거 봐라! 허! 이거 봐라! 어우, 서프라이즈! 이거죠? 놀란 거예요. 나는 벌떡 일어나 이번에는 가랑이 사이로 산을 내려다보았다. 거꾸로 보았단 얘기죠? 자, 요 대목에서 작가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다? 상당히 호기심이 많다. 새로운 것을 보기를 좋아하네요. 우리들이 어린 시절 동물들과 어울려 놀이를 하던 그런 모습으로 가랑이 사이로 산을 내려다보았다. 이렇게 되겠죠? 일종의 도치법을 통해서 글쓴이의 꾸밈없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건 새로운 발견이었다. 하늘은 호수가 되고 산은 호수에 잠긴 그림자가 되었다. 바로 보면 굴곡이 심한 산의 능성이 거꾸로 보니 훨씬 유장, 급하지 않고 느릿하게 보였다. 그리고 숲의 빛깔은 원색이 낱낱이 분해되고 가까움이 선명하게 드러나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랐다. 예전에는 보지 못한 것을 지금은 보았다. 발견. 나는 하도 신기해서 신선한 충격이죠. 일어서서 바로 보다가 다시 거꾸로 보기를 되풀이했다. 뭐지? 이거? 이런 거예요. 이러한 동작을 누가 지켜보고 있었다면 필경 미친 중으로 여겼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작가가 미쳤다는 얘기는 아니죠. 남들이 그렇게 봤을 거야. 이런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나는 새로운 사실을 캐낼 수 있었다. 새로운 사실이 어떤 사실인데 뭔지 몰라도 어떤 작가의 깨달음이겠죠. 근데 뒤에 있는 내용을 보면 나타납니다. 뭐냐 그러면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새로운 것을 깨달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계속 갑시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람을 대하거나 사물을 보고 인식하는 것은 한마디로 일상적으로 고정관념이나 선입견을 가지고 인식하는 것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틀에 박힌 고정관념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알아버린 대상에 대해서는 새로운 모습을 찾아내기가 어렵다. 왜? 고정관념, 선입견으로 보기 때문에. 아무개 하면 자신의 인식 속에 들어와 이미 굳어버린 그런 존재로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다. 그렇고 그런 존재가 어떤 존재인데 이거죠. 틀에 박힌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판단일 거예요. 이 얼마나 그릇된 오해인가. 사람이나 사물이나 끝없이 형성되고 변모하는 것인데 이 얼마나 그릇된 오해인가. 이렇게 봐지겠죠. 그죠? 그러면서 거꾸로 보기의 필요성을 도치법을 통해서 강조하고 그러다 보니까 선입견과 고정관념에 따른 판단을 비판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야기 뒤집어서 우리가 보는 각도를 달리함으로써 거꾸로 보기를 통해 그 사람이나 사물이 지닌 새로운 면을 아름다운 비밀을 찾아낼 수가 있다. 한마디로 선입견에서 벗어난 고정관념에서 벗어난 보기, 시각이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들이 시들하게 생각하는 그저 그런 사이라 할지라도 선입견에서 벗어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맑고 따뜻한 얼굴 그게 바로 뭡니까? 선입견과 고정관념에서 벗어난 새로운 인식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시들한 관계이들의 생기가 돌 것이다. 한마디로 새로운 면을 발견하여 관계가 개선될 것이다. 따라서 인간관계도 서로 보는 각도를 달리 해야 한다. 뭐 이렇게 내용이 전개되고 있어요. 내 눈이 열리면 한마디로 내가 보는 각도를 달리하면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면 선입견에서 벗어나서 대상을 살피면 그 눈으로 보는 세상도 열린다. 한마디로 세상의 참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니까. 라고 해서 여기까지 우리는 두 번째 센텐스 중간 일부분이고요. 선입견에서 벗어나 열린 눈으로 봐야 하는 것을 깨닫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간 2. 인도의 신비가이며 철학자이자 그 다음에 세계적인 스승인 크리슈나무르티는 그의 저서 아는 것으로부터의 자유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한마디로 인용이죠? 그렇죠. 여기서 아는 것이라고 하는 건 고정관념이에요. 자유는 그러니까 벗어나는 거겠죠. 우리가 보는 법을 안다면 한마디로 선입견과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대상을 살핀다면 모든 것이 분명해질 것이다. 한마디로 대상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야. 그리고 보는 일은 어떤 철학도 선생도 기존의 지식, 기존의 선입견, 기존의 고정관념 필요하지 않아. 버려야 해. 아무도 당신에게 어떻게 볼 것인가를 가르쳐 줄 필요가 없다. 그냥 당신은 보면 된다. 한마디로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매우 베리 매니마치하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크리슈나무르티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의 말을 인용해서 자신의 깨달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고정관념에서도 사로잡히지 말고 허심탄회한 마음으로 허심탄회한 마음 품은 생각을 터놓고 말할 만큼 거리낌이 없고 솔직한 마음으로 보라는 것. 남의 눈이라고 하는 타인의 판단이라든가 고정관념을 빌릴 것도 없이 자기의 눈으로 볼 때 우리는 대상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것. 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자, 그럼 여기 허심탄회한 마음으로 본다는 것은 자신의 눈으로 보라는 것이고 그건 제목 아는 것으로부터의 자유를 얘기하는 거라고 본다면 허심탄회한 빈마음과 남의 눈은 대비를 이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차를 즐기는 사람들은 흔히 이런 말을 한다. 뜬금없이 갑자기 웬 차? 어디서 나오는 무슨 차는 맛이 좋고 어디 차는 맛이 시원치 않다고. 물론 기호, 자기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에 따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차 맛은 어떤 표준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거죠. 하고 싶은 말은 차 맛은 어떤 표준이 있는 것은 아니다. 형편없는 차값만이 아니라도 한 잔의 차를 통해 삶의 잔잔한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요점은 그 차가 지닌 특성을 알맞게 우릴 때 비로소 그 차 맛을 맛볼 수 있다. 사람의 일도 마찬가지다. 뜬금없이 아니죠. 일종의 유추죠. 인격에 고정된 틀이 있는 것은 아니다. 잠깐. 이 말을 보니까 우리는 여기를 건드려야 할 것 같아. 그죠? 이렇게 차 맛에는 표준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인격에는 틀이 고정된 틀이 있는 것은 아니다. 즉 차 맛과 사람의 일의 유사점을 통해서 인식의 확장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 유추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 그 사람이 지닌 무엇을 찾아낼 수 있다면, 덕성을 찾아낼 수 있다면, 한마디로 그 차가 지닌 특성을 알맞게 우린다면, 같은 맥락이죠? 자, 그 내게 무엇이 될 거야? 좋은 친구가 될 거야. 바로 뭐야? 그 차 맛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야.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덕성이라고 하는 건 너그럽고 어진 성질이라고 본다면, 결국 새로운 관점, 선입견이나 고정관념을 벗어난 어떤 보기, 거꾸로 보기를 통해서
어떤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유추의 방법을 통해. 여기까지 중간인은 크리슈 나무르티의 말을 통해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간 3. 한동안 나는 그 희한한 광경, 어떤 광경? 그렇지, 거꾸로 보았을 때의 어떤 새로운 풍경을 혼자만 즐길 수가 없어서 내 산거는 산 속에 있는 거처. 한마디로 이 작가가 있는 거처하는 암자 정도가 될 거예요.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널리 보여주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작가의 성격이 또 나오네. 뭐야? 좋은 것이 있다면, 자신이 알게 된 것이 있다면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나이가 많은 노스님이건 어린 사미승이건, 사미승 조그만 남자 승려, 어린 승려, 신사와 숙녀 가릴 것 없이 나는 마치 숙달된 조교처럼 그들 앞에서 앞산을 거꾸로 내다보는 동작을 해보였다. 그러면 그들도 천진한 어린이가 되어 거꾸로 내다보며 좋아라 했다. 작가의 개성, 자, 나누고 싶어 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같은 맥락이죠. 자, 요거나 요거나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다 할 구경거리가 없는 산이라 사물을 보는 또 하나의 시각, 한마디로 새로운 시각을 통해 함께 즐기곤 했었다. 좀 점잖지 못한 동작이긴 하지만 여럿이서 그런 놀이를 하고 있을 때의 광경 또한 볼만한 것이었다. 이런 산중이 아니고서야 모두가 점잖만 빼는 이 세상 어디에서도 그런 동작을 지을 수가 있겠는가? 아마 없었을 것이야. 자, 여기까지 중간 3. 자, 거꾸로 보기의 깨달음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작가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3 있으면 4도 있을까? 중간 4도 있네요. 지난 3월 서울에 갔을 때 카톨릭 신자인 테레사의 인도로 어떤 수도원을 찾아간 일이 있다. 수도원이라고 하면 번듯한 건물에 담장이 높고 수의실이 있는 것을 연상한다. 이게 바로 선입견이죠. 이게 바로 고정관념이죠. 그러나 우리가 찾아간 그 수도원은 동네 끝 야산 아래에 있는 조그마한 초가집, 한마디로 수수하고 소탈한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었던, 작가가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이 깨졌죠. 경기도 고양군 중면 일산 구리, 밤 가시골, 학생들 가슴에 다는 명표만한 크기의 문패, 예수의 작은 자매회라고 빛이 바랜 나무 쪽이 쓰여 있었다. 그 문패처럼 이 세상에서 아마도 가장 작은 수도원일 것이다. 마을집을 사서 들어왔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여느 민가나 다름이 없었다. 성당은 대청마루, 아무 장식도 없고 벽에 붙인 조그마한 감실. 감실이라고 하는 건요, 성당 안에 성체를 모셔둔 곳이라고 합니다. 그 아래 켜져 있는 호롱불, 재래식 밥상이 하나 놓여 있었는데 제대로 쓰이는 것인가? 제대라고 하는 것은요, 제사를 지낼 때, 천주교에서는 제사를 안 지내니까 미사라고 할까요? 미사를 드릴 때 쓰는 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마디로 이 성당은 매우 베리 매니마치하게 미니멀하죠, 그죠? 단촐하고 소박한 성당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프랑스에서 왔다는 수녀님 두 분과 그 다음에 수련 수녀까지 앞에서 열 사람도 채 안 되는 조촐한 모임이었다. 마침 점심시간이 되어 주인과 나그네가, 이때 주인은 스님, 수녀님들이 되겠죠? 나그네는 작가가 될 거예요, 글쓰니. 함께 한상에 둘러앉아 구수한 냉이국과 김치에 맛있는 공양을 했다. 처음 찾아간 나그네에게도 전혀 부담을 주지 않는 편안한 집이었다. 한마디로 수녀원을 보고 거기에 있으면서 느낀 작가의 감정은 뭐였어요? 그렇죠? 편안함이죠? 이곳 자매들은 마을에 일손이 바빠지면 밭에 나가 일을 거둔다고 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는 성직자야, 그러니까 안에서 기도만 해야 돼, 뭐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그죠? 소탈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에게는 고맙고 가까운 이웃이 되는 모양이다. 조그마한 초가에서 항상 웃음이 넘치는 걸 보고 수도의 이름 그대로 작은 자매들의 우회회로구나 싶었다. 일산의 밤가시골 초가집 수녀원에서 교회와 사원을 바라보는 눈, 어떤 눈? 그렇죠, 새로운 눈, 고정관념과 선입견에서 벗어난 눈을 그날 선물로 받았다. 가난하고 소박하고 그러면서 평화와 기쁨이 넘치는 자매들이 있으니 우리들에게 빛과 소금이 되었으면 싶었다.
있다. 한마디로 가치 있는 올바른 삶의 모습을 빛과 소금이라는 비유 상징법을 통해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중간사 교회와 사원에 대한 글쓴이의 새로운 인식이 되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얘기할 때 이 작품은 수필이기 때문에 처음 중간 끝 이라고 이렇게 진행이 될 것 같지만 사실은 끝이 없어요 라고 했는데 요 부분이 중간사이면서 마무리 역할을 합니다 라고 보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법정스님의 거꾸로 보기 라는 수필을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았습니다. 전체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수필이고요. 성찰적, 반성적이고요. 고정관념에 대한 반성과 사물을 새롭게 보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기본적인 건 유추죠. 유추의 방법을 통해서 일상에서 얻은 깨달음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일상에서의 체험은요. 뭐냐 그랬더니 산을 내다보고 새로운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선입견에서 벗어나 따뜻한, 맑고 따뜻한 열린 눈으로 대상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한 번, 자, 작은 수도원을 방문하여 소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수녀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교회와 사원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게 되고 바람직한 종교인의 모습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결국 이 글은요, 기본적으로 일상적 경험을 통해 대상을 바라보는 관점, 즉 고정관념이나 선입견을 버려야 한다는 깨달음을 독자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인간사회는 고정된 틀이 없다. 물론 참아세도 표준이 없다. 라고 하는 두 개의 유사한 공통점을 통해 인격에는 고정된 틀이 없으므로 그 사람이 지닌 좋은 덕성을 찾아서 좋은 친구가 되어야 하듯 또는 차가 지닌 특성에 알맞게 차를 우려내야 맛이 좋듯 이런 식으로 두 개의 유사한 공통점을 가지고 설명해 연결하고 있어요.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 했죠? 유추라고 그랬어요. 유추의 방법으로 인간사와 차 마시는 방법을 연결시킴으로써 고정관념에 사로잡히지 말고 빈 마음, 자신의 눈으로 보면 대상을 좀 더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주제의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다양한 표현 방법을 통해 주제의식을 강조한다 라고 했는데 표현 방법이 의외로 여기저기 많아요. 자, 대조는 뭐냐 하면 새로운 것을 찾아서 눈은 구경거리에 발걸음을 멈추려 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즉 눈과 귀, 귀와 눈을 통해서 귀는 익숙한 곡만 듣고 눈은 새로운 것을 찾는다 라고 하는 것. 자, 귀와 눈을 대조하며 눈을 통해 새로운 세상을 좀 더 쉽게 만날 수 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 사례는 예시죠. 예시 중에 먼저 나오는 건 여름날, 재작년 여름날 산을 거꾸로 보는 거에 대한 얘기죠. 그러면서 독자의 호기심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인용은 크리시나무르티의 말을 인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생각을 뒷받침하고 있고요. 상징은 빛과 소금 정도로 보시면서 봉사와 희생, 공동체적 삶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법정 스님의 거꾸로 보기라는 수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